먼저 연습지를 준비합니다. 연습지를 준비하고 연필과 지우개를 함께 준비합니다. 연습지에 선생님과 함께 따라 그리는데요. 선생님이 그리는 눈, 코, 입, 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어 역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합시다. 앞에서 본 모습과 옆에서 본 모습이 동시에 드러나도록 그릴 거예요. 먼저 얼굴을 동그랗게 그리는데요. 적당한 사이즈의 동그라미를 그리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울 거라서요. 괜찮습니다. 너무 진하게만 그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 정도의 얼굴을 그렸다면 이제 눈을 그릴 건데 한 눈은 옆을 보고 있고 한 눈은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을 그릴 거예요. 먼저 한 3분의 1 지점쯤에 옆을 바라보고 있는 눈 한번 그려봅시다. 눈을 옆으로 바라보려면 부등호 모양처럼 나올 거예요. 그래서 눈이 있고 앞에 눈동자가 있고 눈동자는 옆면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아마도 여기 속눈썹을 그려준다면 더 생동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면을 보고 있는 눈을 그려보겠습니다. 정면을 보고 있는 눈은 요런 느낌일 거고요. 이 눈과 아마도 사이즈는 비슷하게 동그랗고 눈동자는 앞을 보고 있어야겠지요. 네, 정면을 보는 눈과 옆면을 보는 눈을 동시에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코를 그려줄 건데, 옆면을 보는 코를 그려서 정면과 옆면이 동시에 드러나게 그리겠습니다. 자, 코를 그릴 때는, 대충 한 반쯤에 내가 옆면을 따라 그린다, 선을 만든다 생각하고 이마를 만들어주고요. 이마에서 코가 나오고, 옆면 느껴지나요? 이렇게 옆면. 코가 나오고, 다시 입술이 나오고, 입이 나오고, 입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수정해가면서 그려도 괜찮습니다. 입이 표현되고, 마지막으로 턱이 표현되면 되겠습니다. 네, 입, 턱까지 표현해서 한 얼굴인데, 옆면과 앞면이 동시에 드러나는 얼굴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때 눈썹이 있어야 아마 사람다울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눈썹은 살짝 각도가 있어요. 그래서 경사가 조금 지게 그린다면 앞에서 봤을 때 눈썹은 수평에 가깝습니다. 네, 이런 느낌으로 그려줘야 아마 느낌이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귀는 거의 동그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귀는 동그랗게 그리는데 아마 귓바퀴도 같이 보일 거예요. 옆에서 봤다면. 그리고 귀 속구멍까지도 아마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봤을 때 귀는요, 이런 모양에 가깝죠. 거의 그냥 거의 안 보이죠. 앞에서 봤을 때 귀는. 네, 그렇게 부분 부분을 그려주고요. 이렇게 되면 거의 다 그렸는데요. 머리카락을 그려야 정말 느낌이 살아요. 자, 정면에서 봤을 때 머리카락 한번 그려봅시다. 앞머리가 있는 친구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앞머리 한번 그려볼게요. 네. 앞머리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내려왔고, 여학생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단발머리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학생 단발머리. 네, 단발머리 여학생 느껴지나요? 이번에는 이 여학생의 옆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학생의 옆면이라면 아마 헤어는 이런 느낌으로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올라왔다면, 이렇게 옆면에. 이렇게 옆면에 헤어가 이렇게 걸쳐서 여학생들 귀에다가 머리 꼽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옆에 헤어가 그려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좀 어색하네요. 어색한 부분은 지우고 자연스럽게 바꾸면 됩니다. 네. 헤어 부분, 어색한 부분은
지우고 자연스럽게 바꿔주면서 앞면인지 앞에서 본 모습인지 옆에서 본 모습인지 조금 헷갈리게 네 그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본 모습인지 옆에서 본 모습인지 조금 헷갈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리면 네 옆면과 앞면에 얼굴의 앞면이 동시에 표현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턱을 그리고 우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턱은 귀 옆선에서 이 정도 두께로 그려지거든요. 귀 옆선에서 이 정도 두께. 생각보다 사람은 목이 두꺼워요. 그래서 목선까지 그려주고 목선에 이어서 그려주면 네, 옆면인지 앞면인지 모르는 듯한 그런 사람의 얼굴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스케치입니다. 스케치가 끝났으면 이제 네임펜으로 굵게 라인을 딸 거예요. 굵게 외곽선을 따기 위해 필요한 도구는 매직 또는 네임펜입니다. 특히 네임펜 중에서 두꺼운 네임펜이 있다면 더 좋아요. 자, 이번에 선생님은 매직으로 따도록 하겠습니다. 매직으로 외곽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눈 라인, 눈썹 조금 진하게 그려주면 좋아요. 자, 눈썹, 머리카락 속에 있지만 그냥 그려도 괜찮아요. 네, 눈 라인 그리겠습니다. 눈 라인 그리는데 눈동자는 정면을 보고 있으니까 앞을 보게 그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을 보고 있는 눈, 눈동자는 옆을 보고 있으니 반대 다른 방향으로 보도록 그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면과 옆면이 동시에 드러나는 사람 얼굴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우개를 준비하고요. 네, 지우개를 준비하고 내가 그린 그림에서 연필선을 지워 보도록 합시다. 연필선을 지우고 나면 굉장히 깔끔해져요. 연필선을 다 지우고 나면 완성입니다.